사과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.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생각 마시오. 한조상을 박윤강이라고 의심해 왔었습니다.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. 내가 박윤강이면 그게 대체 재상한테 어떻길래 그러는 거요? 그 자는 대역죄인입니다. 그런 자와 손잡고 일하다가 발각되면 저도 무사하지 못합니다. 그게 조선의 법이지요. 그래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 최상은 야마모토상 같은 거상이 되기에는 한참은 멀었구려. 이 제대로 된 장사꾼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자요. 헌데 최상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. 한조장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. 제가 어리석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부탁드립니다, 한조상. 부탁이라. 근데 부탁하는 사람 치고는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.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다면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것 아니오? 그렇게 꼿꼿이 앉아서 뭘 부탁하겠다는 거요? 왜? 그렇게까지 해서 매달리고 싶진 않은 모양이군요. 값을치를 귀에만 주신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조상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. 한조상.